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또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폐기되는 이 도돌이표가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거든요.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의무이기도 하다면서요.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 금요일 전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입니다. 한 총리는 이미 특검 법안들은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의를 요구해 폐기됐는데도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된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제의 요구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지는데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재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